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2021년 4월 14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만에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경제가 붕괴되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긴 아프가니스탄은 수백만 명이 현재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부모들이 진정대를 아이에게 먹이고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팔려가고 남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여사는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지구를 철수하고 계실까요? 증언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국에 거두어질 것이다. 같은 책 242쪽 마지막 때의 사건들 242쪽에서는 이렇게 또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욕받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은 하나님의 영은 이미 지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버리면 즉시 사탄의 잔인한 사업이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은 왜 떠나실까요? 이 증언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욕받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학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은 머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절하고 학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상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의 소식과 또 악행의 뉴스들은 성령께서 지금 지상에서 철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며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붙잡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과 역사가 교회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이 때에 안타깝게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성은 쇠퇴하고 선교적인 열성은 상실되어 가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또 재림을 앞당기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사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모욕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학대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조차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철수하고 나시면 우리는 사탄에게 무방비가 됩니다. 사단은 그의 잔인한 사업을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를 삶에서 몰아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저의 마음에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이 나온 시기는 1세기 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순교했고 사도 요한만이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1세대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어리고 연약한데 교회의 기둥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 타이터스 휘하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라 불릴 만한 건물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기도하러 가던 곳, 그리고 이방인 회심자들까지도 마음의 고향처럼 여겼던 곳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전국의 우리 재림교회가 전부 불타 없어진 것과도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더 암담한 것은 그것을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성전의 복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살지 않고 자기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탈출하자고 그들을 강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은 다른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신앙의 배도자요, 민족의 배신자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 안에서조차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교의 신앙을 해오다가 개종하여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와 혼합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창조받은 존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습니다. 홀로그램 영상처럼 이 땅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곁에 계셨던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허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설 속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바로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영은 좋고 육은 나쁘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나쁜 영향은 믿음보다 지식을 중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므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값싼 믿음, 그저 지적 동의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신앙은 요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원류가 영지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지적으로 그저 지식을 알기만 하면, 동의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세기 교회의 경건은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적개심과 박해도 여전히 강력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도 점점 나이를 먹고 마지막이 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 위기에 빠진 교회를 위해서 요한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설과 박해의 십자포화 속에서 교회 내부에서까지 경건이 식어갈 때에 요한이 꺼내든 해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신앙에 무관심합니다. 아니, 교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해받고 욕먹고 조롱당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삶을 다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위기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예수님이셨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요한은 요한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요한 복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때 이설도 없고 교회가 순탄하게 잘 발전해 나가고 박해도 없었더라면 어쩌면 요한은 요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박해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 또 요한이 계속 쫓겨다니니 요한이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대가 없이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와 고난을 통해 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정말 많이 오해했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1세기의 교회가 당한 고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얻은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이 고뇌한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난이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산통이 된 것입니다. 엄마의 산통이 아기의 새 생명의 탄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내 외부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며 또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을 통해 분명 누군가에게 축복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목격자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만 남았어요. 그리스도교가 중대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보지 않고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종교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교들이 믿음의 대상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들은 신상을 만듭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대상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조각상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술 작품으로 거대한 구조물로 이러한 신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힌두교가 그러했고 불교가 그러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건물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그 성지에 가면 구원을 얻고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구별하였습니다. 성지가 없으면 건물이라도 그렇게 구별하였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복잡한 의식과 절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고 절차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교가 바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톨릭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종교들이 왜 그런 것들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습,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도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로 만들고 교회 안에 신상도 세우고 예배도 뭔지 모르게 복잡하고 절도 있는 의식을 갖추고 목사도 이런 평범한 복장이 아니라 거룩해 보이는 옷을 따로 입어야 종교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출애굽기의 성막을 보면 그것은 그저 천막입니다. 우중충한 가죽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는 천막일 뿐이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나 무슨 금바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바닥에서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신상은 만드는 족족 부숴버렸습니다. 그나마 제사 의식이 복잡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하였습니다. 성만찬은 원래 그냥 우리 일상의 밥을 먹으면서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침례는 물만 있으면 됐어요. 원래는 침례복도 입지 않고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성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취향과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로마와 그리스와 애굽 주변국들의 종교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성지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바로 말씀을 소개하였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 이 그림을 봐, 이 신상을 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은 이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수년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화가나 조각가에게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달라거나 조각해달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은 그러한 작품들을 지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에 가봐,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에 가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가 어딘지도, 부활하신 곳이 어딘지도, 승천하신 곳이 어딘지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고 믿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즉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요단 동편에 계신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한 방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7절과 8절을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방법입니다. 요즘 누가 말씀이나 글을 봅니까? 요즘은 동영상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이제 아무도 글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참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도로 번역된 이 말은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번역된 바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의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의 해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해답은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2012년 동아일보에 이국종 교수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지는 6.25 때 한쪽 눈을 잃고 팔 다리를 다쳤던 장애 2급의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렸던 이국종은 그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불편한 몸을 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 아이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이국종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돈이 없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의료복지카드를 내놓으니 반응이 싸늘했어요.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여 어느 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카드를 내밀었을 때 그 카드를 본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이 이국종을, 어린 이국종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아, 어떻게 들으면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 애정이 담긴 이 한마디가 이국종 교수의 삶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이국종 교수의 인생의 방향키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고 정말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말은 현실이 됩니다. 말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인생을 형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셨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으로 드러낼 때에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 행동에서 드러낼 때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거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될 때에, 말씀이 나의 삶이 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성령을 오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내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거절하고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뒤로 제쳐두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절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으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육신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